회계 원리는 제가 강의를 해서 습득하는 게 아니고 자꾸 결석하기 때문에 어려워집니다. 예, 결석하지 마시고 이제 여기 두달 과정입니다. 두달 하면 결국은 8일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하니까 그죠? 한 달에 4주니까 네번 옵니다, 제가. 그러니 8일 만에 요 진도가 끝납니다. 조금 부족한 건 이제 원가 쪽 이런 건 아주 보강해 드리고 원가 쪽은 그냥 8일만 하면은 다 끝나거든요. 한 과정이 한 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11월 15일 11월 아참 일단 이제 9월이네 그죠. 9월 10월 과정은 이제 기본 과정이고 또 11월 10월 가면 약간 또 이제 심화 과정 이런 이제 과정이 분류됩니다만 일단 한 과정이 두달 과정입니다. 아시죠 그죠? 9, 10, 그다음 11, 12, 1월, 1일 이런 식으로 두달 과정인데 그 8주입니다. 8주. 8주라도 저는 한 8번밖에 안 옵니다. 제하고 그냥 결석하지 마시고 그 결석 안 하시면 오시면 다 이해됩니다. 이해는 할수 있잖아. 그죠? 이해는 충분히 할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 드리니까 그 공부하시는 거좀 복습을 하셔야 되잖아. 그죠? 예. 요거 두 가지 해 주시면 돼요. 뭐 다른 거 필요 없고 꾸준하게만 하시면 됩니다. 이건 뭐 전부 다 그러면 다 합격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은 뭐 개인 사정에 따라서 뭐 결석들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많이 실패를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은 뭐또그 다음에 또 오게 되고 이러시거나 그죠? 꾸준하게만 하시면은 뭐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예. 뭐 회계 원리 이거요. 요리 흐름을 알면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두 달에. 예, 두 달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과정이니까. 예, 제가 오늘 요게 지금 흐름, 전체 지금 흐름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하는 게 이제 전체 이제 흐름이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 강론, 강론에 가면은 요 하나하나, 요거 요 하나하나 합니다. 이제 현금, 요게 돼서. 예금, 요거. 주식. 그이 부분 있잖아. 그죠? 요 자산 부분 있죠? 요게 시험에, 여기에 50%가 나옵니다. 시험에. 출제가 자산 부분에서 50%고 이거 있죠? 요거 요거 요. 부채 자본 수입이 이 요게 30%. 원가 쪽에 아까 20% 그랬잖아. 그죠? 요래 100%입니다. 그 자산이 50%입니다. 자산 부분 이게. 예. 이게 부채 자본 이거 묶어서 30%. 요거 20% 요렇게 시험 출제 비중입니다. 그럼 요 붕괴하는 거 요것은 이제 오늘 제가 여기에 하는 요 전체 흐름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붕괴입니다. 예. 기본 개념 이제 오늘은 이제 요런 기본적으로 처음 들으시니까 제일 처음 이제 하면 뭐든지 그렇잖아. 그죠? 용어가 좀 생소합니다. 자주 안 듣던 용어잖아. 그죠? 그건 좀 반복하시면 됩니다. 학원에 오시면 또 반복해 드리고. 그래서 요런 거다. 그죠? 예, 잠깐 그 뒤로 가시면은 한번 보세요. 예, 일단 우리가 붕괴하는 걸 하나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붕괴하는 거. 52페이지. 그 52쪽 한번 보세요. 3번. 그 3번은 다음 거래를 교환 손익 혼합 거래로 구분하세요 했는데 그 교환 손익 혼합 거래로 구분하지 마시고 붕괴를 한번 해보세요. 붕괴. 아시겠죠? 예, 1번부터 한번 보세요. 제가 쭉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예, 저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부터 보세요. 외상 매입금 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죠? 그 옆에다 붕괴하세요. 옆에다. 그냥 이리, 우리 요래 하면 됩니다. 요거는 요래 사선 끄고 차변 대변이다 보시면 되니까. 그럼 외상 매입금을 현금 지급하다 이런 거래가 나왔잖아. 그죠? 외상 매입금을 먼저 보지 마시고 현금을 먼저 보세요. 현금. 그게 더 쉽습니다. 현금이 나갔죠? 그 현금 대변에 이렇게 아시겠죠? 대변에 현금 5만 원 적어주고 이거는 빈자리 그냥 그 나왔는 계좌 적어주면 됩니다. 외상 매입금 그대로. 외상 매입금 5만 원 이렇게 붕괴했다 이런 데죠. 항상 모든 거래는 거래 이중성에 의해서 차변 요소가 있으면 대변도 있어야 되니까 빈자리 넣어주면 됩니다. 두 번째. 하나만 선택하면 되잖아. 그죠? 2번. 외상 매출금을 현금으로 받았다. 현금을 먼저 보세요. 현금이 쉽잖아. 그죠? 현금이 들어왔죠? 차변에 현금. 그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현금 2만 원 적고 대변은 뭐 하면 되죠? 그대로 외상 매출금 2만 원 이렇게
아시죠? 예. 뭐 중간에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질문하세요. 세 번째, 차입금의 이자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것도 현금이 만만하잖아, 그죠? 제일 만만한 게 현금입니다. 현금, 현금 아니면 상품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현금이 나갔다, 그죠? 나갔으니까 대변. 현금은 나갔으니까 대변이다. 현금 5천 원. 왜 나갔죠? 차입금의 이자. 아, 이자구나. 요 이자를 우리는 이자, 우리 지급이자라 하는데 회계에서는 이자 비용이라 하자 이래 나왔습니다. 이자 비용. 그 이걸 이자 비용인데 지급이자 해도 틀린 거 아닙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이제 통일해서 이자 비용으로 하자 요래 정해놨으니까 가능하면 아마 요래 쓰는 게 낫죠. 이자 비용. 받았으면 이자 수익.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현금을 원입하여 영업을 개시하다. 이거는 현금 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했다 이겁니다.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이 들어왔으니까 차변. 그죠? 현금 50만 원. 영업을 시작했으니까 이게 자본금이잖아. 그죠? 자본금, 기초 자본금입니다. 자본금 50만 원 이렇게. 예. 자, 이번에 5번 분기 한번 해볼까요? 5번. 5번 한번 해보세요. 5번은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7만 원에 팔고 대금은 외상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7만 원에 팔았다. 상품 팔았으니까 상품 어느 변에 가죠? 대변에. 그죠? 대변에 적을 때는 원가로 적습니다. 원가로 얼마짜리? 5만 원짜리. 이거 얼마에 팔았다? 7만 원. 2만 원 이익 봤잖아. 그죠? 요게 이익이다. 상품 매출 이익. 이렇게. 그죠? 예, 이렇게 하고. 팔고 요돈 7만 원 외상했다. 그죠? 외상 매출금 7만 원. 이렇게. 외상했으니까. 다음 6번. 6번은 차입금과 이자를 함께 현금으로 지급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현금이 나갔네. 현금이 나갔다. 그러면 대변에 현금. 현금이 나갔는데 차입금과 이자를 함께 지급했습니다. 그죠? 그 차입금 5만 원과 이자 5천 원다 나갔으니까 현금은 얼마 나갔죠? 5만 5천 원 나갔죠? 5만 5천 원 나갔는데 그 내용이 차입금과 이자. 따로 적어주면 되죠. 그죠? 이렇게. 차입금 5만 원, 이자는 이자 비용 5천 원 이런 식으로. 차입금과 이자 이렇게. 7번 현금 10만 원을 차입하다 빌려왔다. 그죠? 현금이 일단 빌려왔다. 들어왔죠. 그죠?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차변에 현금 10만 원. 그죠? 빌려왔다. 뭐라 하죠? 차입금. 10만 원 이렇게. 예, 현금 10만 원, 차입금 10만 원 이렇게 분기했다. 그죠? 8번은 수수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랬습니다. 현금이 나갔죠? 현금이 나갔다. 현금 대변에. 그죠? 현금이 지급되었으니까 3천 원 수수료 나갔습니다. 수수료. 요 우리가 수수료 나갔다. 이자 수수료, 이자 비용, 수수료 비용 이래 버립니다. 지급 수수료 해도 되지만은 우리 회계 기준에서는 수수료 비용이다. 뭐 이거 뭐 신경 꼭뭐 이래 안 써도 됩니다. 아, 이래 한다 정도 말씀만 되고 지급 수수료 해도 됩니다. 현금을 8천 원 도난당했다. 이때 현금이 나갔다. 그죠? 현금이 나갔으니까 대변에 8천 원. 이건 도난 손실 또는 잡손실. 적당한 계정 해주면 되죠. 이건 잡손실 이런 식으로. 예, 10번 점주. 이게 점주라 하는 거는 사장을 말합니다. 전방 주인 사장이 사용 개인이 쓰기 위해서 현금을 가져갔다 이 말입니다. 회사 돈 가져갔죠. 사장이 현금 가져갔다. 그럼 현금은 기업에서 나갔습니다. 그죠? 현금은 감소 나갔죠. 회사 돈 나갔으니까 뭐가 감소되죠? 자본금. 그죠? 자본금이 감소되죠. 분기 1회였습니다. 이걸 분기라 합니다.
알겠죠? 기본 원리. 아, 붕괴하는 거 이래 하는구나. 여기 붕괴. 예, 다음에, 이제 이런 게 붕괴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붕괴를 하나 더 우리 연습 좀 하고, 55페이지 한번 보세요. 55쪽에 거기 아래, 기본의 예제 4번 아래 부분 보세요. 다음 글을 붕괴하세요. 돼 있죠, 그죠? 붕괴. 예, 요것도 붕괴 한번 해봅시다. 1번 보자. 예. 한번 해보세요. 그 이제 1번은 보면은 현금 6만 원을 출자하여 영업을 개시. 현금이 들어왔죠? 현금 6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영업을 시작했다. 이걸 우리는 기초 자본금이라 합니다. 자본금 6만 원 이렇게. 현금 6만 원, 자본금 6만 원 됐죠. 그죠? 두 번째. 상품을 현금 주고 사왔다.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상품은 들어왔죠, 그죠? 상품은 들어왔으니까 자산의 증가. 현금은 돈이 나갔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 예. 차변의 상품, 대변의 현금, 금액은 4만 원. 세 번째, 상품, 원가 만 원짜리를 만 오천 원에 현금 받고 팔았다. 그죠? 예. 현금이 들어왔습니다. 상품은 나갔죠? 현금은 들어왔는데 현금 얼마 들어왔죠? 만 오천 들어왔죠? 상품 얼마 나갔습니까? 원가 얼마짜리? 만 원짜리. 그럼 만 원짜리를 만 오천에 팔았으니까 오천 원 이익 받죠? 이걸 뭐랍니까? 상품 매출 이익. 그렇죠. 이렇게. 요를 분개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거래가 두개 생겼습니다. 그죠? 대변에는. 네 번째.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하다. 상품을 매입했으니까 자산의 증가니까 상품 들어왔다. 그죠? 차변의 상품. 외상으로 사왔으니까 대변은 외상 매입금. 상품은 6만 원, 외상 매입금 6만 원. 됐죠? 그 다음 다섯 번째. 상품 3만 원을 2만 8천 원의 외상으로 팔았다. 이거 손해봤습니다. 그죠? 상품을 팔았는데 내가 2만 8천 원에 팔았습니다. 그런데 상품을 팔았다. 그죠? 대변에 상품은 나갔고, 3만 원짜리 나갔는데, 돈을 받았으면 현금이지만 안 받았죠. 외상 매출금 2만 8천 원에 팔았다. 그죠? 그럼 2천 원 손해봤죠? 손실이 생긴다. 그죠? 상품, 요거는 차변에 매출 이익이 아니고 요거는 손실 반대로 그죠? 손실. 요거는 이익이면 손실이 생겼죠. 이해되죠? 그죠? 예. 왜냐하면은 그 3만 원짜리를 2만 8천에 팔았으니까 2천 손해 봤잖아. 붕괴 이래 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여섯 번째. 외상 매입금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현금 나갔네. 대변에 현금 2만 원 나갔다. 그죠? 외상 매입금이 나갔습니다. 외상 매입금 2만 원 이렇게. 마지막 7번에 가서 보험료를 현금으로 지급. 이 현금 또 나갔네. 현금 2천 원. 이거는 보험료 비용 그죠? 2천 원. 붕괴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붕괴. 이제 붕괴 기본 원리는 알겠죠? 그죠? 아, 이래 붕괴하는구나. 이제 붕괴는 우리가 거래 판례서만 알면 할수 있잖아, 그죠? 됐고, 자 이걸 이제 이걸 제가 이제 이 붕괴를 했으면은 이제 거래가 발생했잖아, 그죠? 자 보세요, 거래가 발생하면 요 붕괴를 했습니다. 우리 지금 요 붕괴를 기입한 요걸 기입한 장부를 뭘 한다 그랬죠? 붕괴장, 알겠죠? 요걸 기록한 장부를 붕괴장이라 합니다. 네? 붕괴장. 그냥 이제 요걸 붕괴장이라 하고. 요 붕괴장을 보고 요걸 작성하잖아, 그죠? 총계장 원장, 그렇죠? 요걸 줄여서 우리가 원장이라 하기도 합니다. 원장, 원장이라는 것은 어떤 원자를 씁니다. 장은 장부라는 뜻이고, 최초 작성하는 장부다. 요 붕괴를 보고 최초 작성하는 원장이라 해요. 원장,
최초 작성하는 장부 원장. 예. 그 원장인데 모두 4개, 8개네. 그죠? 여기 나왔는 계정들이 있죠. 그죠? 여기는 현금 뭐 자본금 계정마다 하나하나씩 참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현금 계정 그리고 상품 계정, 외상 매출금 계정, 보험료 계정 나오는 것마다 그래서 전부 다 모든 계정별로 다 따로따로 다 집을 만들어 줍니다. 각각 여기 또 자본금 계정 이런 식으로 저 보니까 또 상품 매출 이익 계정 이렇게 또 외상 매출금 계정 또뭐 손실 계정 이렇게 그죠? 이런 게 계정을 만들어 줬죠. 그죠? 요런 만드니까 그 현금 계정 요번에 현금 계정 여기는 외상 매출금 계정 그리고 그 뒤에 다 나와 있습니다. 책 뒤고 56쪽에 상품 계정 분계도 있고 그죠? 56페이지 자본금 계정 요거는 상품 매출 손실 계정 요 손실입니다. 그리고 외상 매입금 계정 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 계정이고 그리고 보험료 계정 그죠? 모두 여기 나왔는 계정들 여기 있는 거 하나하나 다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이 계정을 잠깐 말씀드리게 한번 보세요. 저기 요 현금이죠, 그죠? 원래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사무실에 가시면은 장부 양식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부가 이렇게 날짜 예, 요게 적요 예, 그다음에 원면하고 금액 이렇게 날짜 적요 원면 금액 이렇게 여기 현금 계정 예, 여기 이제 날짜 있죠, 그죠? 날짜 적어주고 여기 이제 적요하고 이제 여기는 원면하고 그다음에 금액 여기도 날짜 적요 원면 금액 여기 있습니다. 여기 원래 이제 이런 표준식 양식 이렇습니다. 장부는 여러분들 뭐 가시다가 나중에 문구점에 가셔도 되고 한번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요게 가운데 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차변이고 대변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약식으로 연습할 때는 그냥 요래 해버려 이렇게 T 계정으로 알겠죠? 그 이걸 전부 다 이제 생략해 버리죠. 연습할 이게 T 계정입니다. 약식 계정. 요걸 없애는 거죠. 빼버리고 그 대신 다 적어줍니다. 적어주기는 자 한번 보세요. 앞으로 잠깐 봅니다. 이게 원장입니다. 원장 그죠? 하나하나가 원장인데 기입하는 거 한번 보세요. 잠깐 보면 다할수 있습니다. 예, 이래 하는데 보세요. 이거 한번 보세요. 요걸 이제 우리가 날짜를 생각해서 됩니다. 일일 날이다 그죠? 현금이 차변이 있죠. 현금이 차변 6만 있잖아 그죠? 현금이 차변 여기 차변입니다. 대변이고 그죠? 차변에 6만 원 있죠? 현금 찾아가지고 요 차변에 6만 원 요래 적어줍니다. 이렇게. 적어주고 요 앞에다가 나중에 알기 위해서는 반대편의 계정과목을 적어줍니다. 상대편 계정과목. 자본금이잖아. 그죠? 요렇게. 요렇게 옮겨줍니다. 그럼 요번에 옮겼죠. 그죠? 다 요거 옮길 때 보세요. 자본금이 대변에 있죠? 자본금 대변에 있습니다. 그죠? 어디였죠? 요 있네. 여기 와서 대변에 자본금이 대변에 있으니까 대변에 6만 원 적어주고 6만 원 그죠? 6만 원 이래 적어주고 앞에는 뭘 적죠? 현금 반대편 계정이니까 예, 반대편 현금 이렇게 날짜는 내가 1번 이렇게 1일날 요래 옮겨주는 겁니다. 옮기는 간단하잖아 그죠? 한번 해보면 누구나 다할수 있습니다. 보세요. 저 상품이 차변에 4만 원 있죠? 상품 찾아가지고 요 있잖아요. 차변에 4만 원 적어주고, 그죠? 반대편 계정은 뭐죠? 현금 2만 원. 장부 기장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기장 자체가 그죠? 현금이 대변에 있죠. 현금 찾아서 대변에 여기 4만 원. 여기 적을 때는 뭐라 하면 되죠? 상품 그죠? 2일날 날짜 적고 날짜 적요 금액 다 들어가잖아요. 날짜 적요 금액 그죠? 예. 요거 요게 약식입니다. 이래 하는 게
그럼 저 3일날 보세요. 현금이 차변에 15,000 있죠? 현금 차변에 15,000 적습니다. 그죠? 적는데 보니까 두개 있죠? 상대편이 두개 이상 있을 때는 다 적어주는 것이 아니고, 제자라이랍니다. 제자, 이렇게. 모든 계정계좌 이래가지고, 제자. 예. 그러고 나서 여기에 상품이 대변했습니다. 그죠? 만원. 상품 대변에 여기에 만원 적어주고, 요 계정의 반대편 계정은 현금이잖아. 그죠? 여기에다가 현금 이렇게 적어주고. 또 이익 계정 찾아서 여기 있죠? 그죠? 대변에 5,000원 이렇게 적어주고. 그죠? 반대편 계정은 뭐죠? 현금이잖아. 그죠? 현금 날짜는 3일날. 다 적어줘. 그죠? 4일날은 또 상품이 차변에 있다. 6만원. 상품 찾아서 요게 차변에 6만원. 외상 매입금. 그죠? 이렇게. 외상 매입금 계정 대변에 있습니다. 그죠? 요 대변에 6만원 적어주고, 상대 계정은 상품 4일날. 그죠? 다음에 요것도 외상 매출금 계정 차변에 28,000원 여기 있네. 그죠? 요 차변에 28,000원. 반대편 계정은 상품 날짜는 5일날. 손실 계정 차변에 2,000원. 여기 2,000원 적어주고. 반대편 계정은 상품 5일날. 응? 그다음에 요 상품이 대변에 있죠. 그죠? 대변에 3만원 적어주고, 반대편에 두개 있으니까 뭘 한다? 제자. 이렇게. 제자. 그다음 6일날은 외상 매입금이 차변에 있습니다. 여기 있네. 외상 매입금 차변에 2만원. 상대 계정은 뭐죠? 현금. 그죠? 6번. 그다음 또 현금이 대변에 하나하나 다 해줘야 됩니다. 현금 계정 대변에 2만원. 상대 외상 매입금. 그죠? 요거 6일날. 마지막 7번 보험료가 차변에 있다. 그죠? 여기 있잖아요. 보험료 차변에 2,000원. 상대 계정은 보험료. 현금 7번. 마지막에 현금 대변에 2,000원. 현금 대변에 2,000원. 요거는 보험료 2,000원. 7번. 다 했죠. 그죠? 그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1년 동안 계속 합니다. 이런 식으로. 거래가 생기면 분개를 했습니다. 그죠? 그 분개를 보고, 이 원장, 이 원장을 우리가 총괴적 원장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원장을 이렇게 옮기죠. 그죠? 원장에다 옮겼습니다. 요래 원장에 이제 이래 옮기는 걸 우리가 정기한다. 이걸 보고 이래 옮기는 걸 우리가 정기한다. 이랍니다. 옮겨서 기록한다는 뜻입니다. 옮겨서 기록한, 정기했다. 이라고. 그, 이제, 이래 해서 우리가 이제 1년간 계속 기입하다가, 이날 시산표이잖아. 그죠? 요게 이제 집계표입니다. 12월 말에 오면은. 요거 집계표입니다. 시산표가. 집계표인데, 이걸 이제 작성하죠. 그죠? 그러면 시산표는 양식 이렇습니다. 우리 시산표 양식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여기에 계정 과목 차변 대변, 여기에 잔액 합계 잔액. 이게 이제 합계란과 잔액란이 같이 있으니까 이제 합계 잔액 시산표라 이랍니다. 예. 그럼 여기다 이제 저기 그죠? 차례대로 보면 현금이죠. 그죠? 현금 딱 감이 잡히죠. 그죠? 현금 보세요. 차변 합계 얼마입니까? 7만 5천 원. 그죠? 이렇게. 대변 합계 얼마죠? 요거 현금 대변 합계 얼마죠? 6만 2천 원이죠. 그죠? 6만 2천 원. 일단 합계만 먼저 할게요. 합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외상 매출금 차변 합계는 2만 8천 원. 대비는 없네요. 그죠? 제로. 상품은 차변액이 얼마죠? 10만 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거래가 많으면은 합계 길겠죠. 그죠? 예. 뭐 아무리 많아도 관계없습니다. 대변액이 얼마죠? 4만 원에서. 예. 다음에 외상 매입금 차변액이 2만 원. 대변액이 6만 원. 그죠? 그다음 자본금
차변 없습니다. 그죠? 대변은 6만 원. 다음에 상품 매출 이익 계정 차변은 없고 대변은 5천 원. 그러고 나니까 상품 매출 손실이 또 있네. 손실 계정은 차변이 2천 원. 대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보험료가 나와 있다. 그죠? 보험료가 2천 원. 대변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 요 우리가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를 다 적었죠. 그죠? 그럼 이제 잔액을 적어줘야 되잖아. 그죠? 현금을 보세요. 차변은 7만 5천 원, 대변이 6만 2천 원이죠. 어느 쪽이 크죠? 차변이 크잖아. 얼마? 잔액이 얼마? 만 3천 원. 큰 쪽에 적어줍니다. 큰 쪽에. 큰 쪽이고 차이만큼. 잔액. 그럼 외상 매출금은 제로니까 요거 크죠? 그죠? 요게 얼마? 2만 8천 원. 상품은 얼마? 여기 크네. 그죠? 얼마? 6만 원. 외상 매입금은 반대잖아. 그죠? 여기 대변이 크죠? 얼마 크죠? 4만 원 잔액. 그죠? 자본금은 얼마? 6만 원. 이익은 5천 원. 손실은 2천 원. 보험료 2천 원. 끝났죠?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합계. 그죠? 예, 말물이네요. 이 합계를 한번 내볼까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가 되죠? 요거 다 더하면 13,000원하고 하니까 10만, 예, 10만 5천원. 요거 다 한번 더 해봅시다. 얼마나 오는지. 이런 걸 이제 계산할 때 이제 계산기를 하면 됩니다. 예. 물론 이런 건 이제 작성하는 거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래 작성하는 게 부기죠. 부기. 그죠? 장부 기장이니까. 객관식 문제 이런 걸 시험에 안 나옵니다. 요거 다더 해봅시다. 요거 더 하니까. 가만히 보세요. 요 합계와 요 합계가 같죠? 요 잔액과 여기 같죠? 이게 틀리면은 잘못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분기할 때 전부 차변합계와 대변이 똑같잖아. 그죠? 똑같잖아. 그죠? 그리고 이것도 같아야 되겠죠? 이게 제가 지금 거래를 7개를 했지만 이게 뭐 70개든 700개든 그죠? 7000개든 아무리 많아도 이거는 같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산표라는 뜻이 뭐냐? 시산표라는 거는 시험해본다 하는 말입니다. 시험. 검산한다 이 말입니다. 검산. 뭘 가지고 우리가 알아본 이게 이제 시산표는 시산표를 작성하는 목적이 뭐냐? 원장 요 작성이 맞나 틀리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작성하는 겁니다. 요 확인하기 위해서.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 요걸 가지고 확인합니다. 요거 가지고. 알겠죠? 예. 그럼 이제 시산표를 보니까, 요게 같으니까 이건 정확하구나. 그죠? 그럼 이걸 보고 이제 마지막 단계가, 우리 조금 전에 재무상태표와 뭐라 그랬습니까? 손익계산서. 그죠? 예. 이게 바로 우리는 재무상태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차대조표입니다. 대차대조표하고 똑같은 겁니다. 예, 그 다음 손익계산서. 똑같은 건데 우리가 이제 표현을 이래 하는 거죠. 그죠? 재무상태표는 12월 31일 현재, 손익계산서는 1년 동안에 일어난 거. 그죠? 1년치. 그래서 우리는 요거는 일정 시점이라 하고 일정 시점의 재무 상태, 일정 기간의 손익 계산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여기는 뭐 들어간다 그랬죠 아까? 자산, 여기는 부채, 자본,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 다시 여기 뭐 들어가죠? 자산, 여기는 부채, 자본, 여기는 비용, 여기는 수익 들어갑니다. 그럼 자 보세요. 요건 무슨 계정이죠?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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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는 부채, 외상 매입금, 요거는 자본, 요거는 수익, 비용, 비용. 자산은 여기 들어가잖아, 그죠? 현금. 여기는 잔액만 들어갑니다. 잔액만, 13,000원. 이렇게. 13,000원. 외상 매출금도 자산이잖아, 그죠? 외상 매출금 28,000원. 그다음에 상품도 자산, 상품 자산 6만 원. 이걸 적었죠, 그죠? 예, 했고.
다음에 외상 매입금은 부채입니다. 대변 제거되겠다, 그죠? 부채니까 여기에다가 4만 원, 외상 매입금 4만 원. 자본은 여기에 자본금 적어줘야 되겠죠? 자본금 6만 원 적었다. 다음에 여기 수익 나왔네, 그죠? 상품의 주이익은 수익 계정이니까 여기 적습니다. 여기에 상품 매출 이익 5천 원, 그죠? 그다음 여기는 손실이잖아, 그죠? 상품 매출 손실 2천 원. 보험료는 비용이죠. 손실도 비용, 보험료도 비용 계정이니까 2천 원. 다 옮겨 적었잖아, 그죠? 지금 제가 한 게, 자, 시산표에 보면은 자산은 이리 왔고, 부채는 요래 자본 보냈고, 비용은 요렇게 수 요래 왔잖아, 그죠? 자, 이제 장부 마감합니다. 보세요. 요거 비용 합계가 4,000원이고, 수익은 5,000원이잖아. 5,000원 수익이고, 비용 4,000원이니까 이익 얼마 생겼죠? 1,000원. 그죠? 우리는 장부 마감할 때는 항상 갖도록 해줍니다. 그러면 1,000원을 여기 적어줘야 같아지죠, 그죠? 차대변이 갖도록 해줘야 되니까 마감할 때 이어 적으면 더 많아져 버리잖아, 그죠? 그래 항상 적은 쪽에 적어줍니다. 이렇게 요걸 뭐라 하느냐? 당기 순이익이라 이랍니다. 당기 순이익 1,000원 생겼다. 요런 좀 마감하겠죠, 그죠? 마감하면 5,000원 할게. 5,000원 끝났다, 그죠? 손익에서 끝났고, 그다음 이거 마감할게. 보세요. 이거 더하면 얼마죠? 요거 10만 1,000원이죠. 요거 다음 얼마죠? 10만 원. 여기 10만 1,000원이고 10만 원이고 여기 또 1,000원 모자라잖아. 요게 뭘까요? 당기 순이. 마감 딱 하고 나면은 합계 10만 1,000원. 요 당기 순이과 요 당기 순이익은 항상 같아진다. 알겠죠? 똑같아지잖아, 결과. 그죠? 요렇게 해서 다 끝납니다. 그럼, 금년에 우리가 이제 우리 회사 이익이 1,000원 생겼다. 물론 이제 이걸 뭐 1,000만 원 될 수도 있고 뭐 1억 될수 있다, 그죠? 여기 대해서 법인세를 냅니다. 세금. 세금 납부하고 나면은, 여기 이제 세금이잖아. 여기 법인세잖아, 그죠? 요 세금 딱 내고 나면은 그의 모든 정산이 끝나버리잖아. 연말 정산이. 그러나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갑니다. 1월 1일 날. 다시 돌아가서 거래 발생하면은 거래가 발생하겠죠, 그죠? 1월 1일부터 요런 붕괴를 해서 요 붕괴를 요런 붕괴장에 기입하고 요걸 보고 원장에 요래 옮기고, 그죠? 원장을 보고 이제 연말에 와서 시산표 요거 옮기는 우리가 옮겨서 기록한다, 이기한다 이런 표현합니다. 이기. 시산표 작성하고 요 시산표를 보고 요거 작성하고 요거 작성한 겁니다. 그럼 이익 생기면 또 세금 내고 끝. 요게 회계 원리입니다. 회계 원리가 흐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회계 원리다, 회계학이다. 이런 뭐 중급 회계다. 회계학이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럼 우리 회사 뭐그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모든 기업,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소기업이든 모든 기업에 그냥 이겁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똑같이 이래합니다. 요 과정입니다. 요 과정. 근데 요 과정인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장부들이 뭐 보장부들이 많겠죠, 그죠? 장부 기장 우리 별개입니다. 북이니까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고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게 전부 다 하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느 게 어디서 시험 나오느냐 이게 다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우리가 이제 이 시산표 1년간 요런 자 시산표가 이제 끝났잖아, 그죠? 그 연말에 이제 왔잖아 지금, 그죠? 이 연말에 오면은 이 시산표에서 우리가 이제 오늘은 그냥 바로 이렇게 갔습니다만은 우리 연말에 이제 12월 말에 오면은 기말에 정리할 사항들이 생기겠죠, 그죠? 연말에. 연말에 정리할 거, 예를 들어서 뭐 집세를 내가 아직 안 좋은 게 있었거나 이자를 안 받았거나 먼저 줬거나, 그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한번 볼까요? 보세요. 연말에 어떤 게 생긴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보세요. 아까 저 현금 했잖아, 그죠? 보세요. 현금 이게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이해 말씀 되니까 현금이 장부상에는 100원이 돼야 되는데 현금의 시제를 확인해 보니까 요게 80원밖에 없더라. 금고에 차이 생수 있잖아, 그죠? 연말에 그 요걸 정리해야 되잖아, 그죠? 장부는 100원인데 금고에 보니까 80원밖에 없더라. 또는 장부는 100원인데 이게 120원이더라. 틀릴 경우에, 그죠? 이런 거 조정해야 되고. 예금도 마찬가지죠. 예금도 우리 장부상에 이 예금은 이제 주로 말하면 우리가 기업에서는 당좌 예금입니다. 당좌 예금인데 장부에는 100원인데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은행 장부는 80원밖에 없더라. 우리 회사 장부는 100원인데 은행은 80원이더라. 차이 생겼잖아, 그죠? 이게 왜 차이 생기지? 원인을 규명해야 되잖아, 그죠? 알아봐야 되고 이런 걸 조정해야 됩니다. 또 주식, 내가 주식을 살 때 그 취득할 때는 100원 주고 샀는데 오늘 현재 시가를 보니까 이게 얼마냐? 130원 됐더라, 그죠? 뭐 조정해야 되잖아, 그죠? 장부에다가 100원 해야 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얼마를 해야 되죠? 표시를. 이걸 해야 되겠죠, 그죠? 예, 이런 거. 그리고 이런 게 있잖아, 그죠? 외상값인데, 내가 외상값 받을 돈이 지금 현재 100원 있는데, 거래처가 지금 일부 거래처가 부도가 지금 부도 직전이다, 그죠? 또는 부도가 발생했다. 돈 떼있다. 돈 떼이는 걸 대손이다. 대손. 대손에 한 20원 생겼다. 그 실제 받는 돈 얼마죠? 80원. 이런 게 생길 수 있잖아, 그죠? 예. 그 다음에 또 뭐 상품 거래, 그죠? 상품이 지금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창고에 가서 실제 재고를 알아보니까 요게 90원밖에 없더라, 그죠?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창고에 시제를 확인, 말하면 실제 조사를 해보니까 90원이더라. 연말에 우리 재고조사 해야 되잖아, 그죠? 이런 거. 건물이 지금 장부상에는 100원인데 이 건물은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그 가치가 뭐 되죠? 감소되죠. 그걸 우리가 감가상각비라 합니다. 그럼 가치 감소분 이걸 빼나가야 되잖아, 그죠? 빼야 됩니다. 빼줘야 되고, 그죠? 이런 걸 정리해 줍니다. 또 부채에 가면은 내가 우리 기업에서 발행했던 사채 같은 게 있잖아, 사채. 차입금에 대한 이자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또 자본에 가면은 우리 회사가 발행했던 주식 같은 거.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같은 거. 이거는 우리가 내가 샀는 거고 우리 회사가 발행한 주식, 그죠? 이런 거. 그리고 가면 또 수익 비용에 가면은 여기는 집세를 내가 먼저 주거나 1년치를 내가 미리 준 거 있잖아. 보험료 같은 거, 그죠? 미리 줍니다. 1년치 미리 줬는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9월 1일 날 내가 1년분 보험료를 내년 8월 말까지 1년분을 줬습니다. 오늘은 12월 말일입니다. 이거 조정해야 되잖아, 그죠? 돈은 내가 1년치 120원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몇 개월이냐? 4개월 40원이잖아, 그죠? 내년기 얼마죠? 80원이잖아. 돈은 120원 나갔잖아. 장부에 120원 나갔는데 원래 해당되는 건 얼마죠? 40원이잖아, 그죠? 80원 내년 넘겨줘야 되죠, 그죠? 이런 걸 조정해야 됩니다. 선거. 또 내가 먼저 받은 것도 있겠지, 뭐 선수, 그죠? 아직 안 준 거 있죠? 미지급도 있을 거고 아직 안 받은 것도 있을 겁니다. 미수, 또 뭐 소모품 등등. 이런 게 연말에 정리할 상 이거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 시험 문제는 여기서 나옵니다. 요거 대부분이 그게 바로 제가 지금 말씀 요거 있잖아요. 요거 요게 강론에 가면은 현금에 가면은 공부할 거 요런 겁니다. 요런 거 예금에 가면 요런 거 우리가 알아볼 거 요런 거 알겠죠? 이런 걸 하나하나 하는 게 됩니다. 현금에 대한 거, 현금 과부족 처리하는 거, 예금 요거 틀리면 은행 계정 조정표 작성하는 거, 주식에 대한 요거 평가 손익하고 처분 손익 관계, 외상에 대한 대손 충당금 관계, 상품에 대한 감모 손실, 건물에 대한 감가 상각비, 사채에 대한 이자 계산하는 거, 주식 발행가에 계산하는 거, 이런 거, 수입 비용 이런 부분들 이렇게 하고 나면은 자산
부채, 자본, 수입, 비용 하고 나면은 딱 회계 원리 과정이 끝나버립니다. 이렇게. 이게 강론에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자, 다시 정리할게 보세요. 회계 원리는 결국은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 끝이다, 그죠? 이게 다인데, 주관식 문제는 부기시험을 읽어 작성하는 게 부기시험입니다. 부기시험은 주관식이니까. 이거 작성하세요. 이게 부기시험입니다. 근데 객관식은 이런 걸못 내잖아, 그죠? 여기에서 시험 문제를, 여기에 시험 문제가 요런 거다, 요런 거. 알겠죠? 대충 감이 잡히죠, 그죠? 이제 앞으로 하나하나 할 겁니다. 하나하나씩 할 거니까, 예. 이제 전체 흐름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전반적인 흐름은 이제 회계 흐름은 거래가 발생하면은 거래를 붕괴하고, 그죠? 붕괴를 기입하는 장으로 뭘 한다 그랬죠? 붕괴장이라 합니다. 요 붕괴장을 보고 원장을 작성하다가, 연말에 와서 이제 직계표, 시산표. 요 시산표를 보고, 이제 이게 기말에 정리할 사항.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 그죠? 이거 작성하는 거는 누구나 다 하잖아, 그죠? 경리가 다 하는데, 이제 이거 이제 조사해야 돼, 이거 조사. 연말 이거. 이걸 조사해서 이 금액에서 더할 거는 더하고 뺄 거는 뺀게 이게 나오잖아. 그죠? 재무제표. 이거 우리가 재무제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가 있고 모두 네 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그리고 요 자본변동표와 현금흐름표. 네 개. 다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나중에 가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요 손익계산서도 이제 요 앞에다 요걸 붙여줍니다. 포괄 손익계산서. 지금 그냥 손익계산서다 요래 이해하시면 되고, 포괄 요런 표현을 합니다. 포괄 요말 뜻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재무제표라는 거는 모두 네 개입니다. 기본 재무제표는 재무상태표, 포괄 손익계산서, 자본의 변동을 나타내는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 모두 네 개. 알겠죠? 여기 재무제표다. 예? 흐름은 요거고 우리가 공부할 게 요런 거다 하는 거 아시고, 예. 잠깐 쉬었다가